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상업경제 보충 자료도 있었고요. 하여튼, 예, 됐습니다. 잘안 해오죠, 요게. 근데 나중에 교육학 할 때도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오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오려면 힘드니까. 교육 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 단위로 개발했다. 뭐 어쩌겠습니까? 해오주셔야겠지. 됐죠? 됐다. 그 정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본격적으로 경영학 들어가기 전에 별책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험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21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자, 갑니다. 네, 분홍색이죠? 2022입니다. 그래서 1번 타자 상업 경제, 2번 타자 기업과 경영이 오른쪽 페이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상기사 이렇게 나오죠? 상업경제, 기업가 경영, 사무관리 이렇게 상기사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과였나요? 처음에 경영사무과, 기준학과 경영사무과, 그다음에 공통과목 세 가지, 그다음에 전공 일반 과목의 상기사, 상업경제, 기업가 경영, 사무관리 이렇게 갔을 때 상업경제 1번 타자, 2번 타자, 뭐야? 기업가 경영, 3번 타자, 사무관리 이렇게. 됐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다. 그래서 지금 경영학하고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상업경제는 우리가 상업경제 1월달 할때 봤습니다. 여기 제가 잘 해놨죠? 기초과목,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별책에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하라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적으려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외워주세요. 기준학과별, 우리가 기준학과 전체 뭡니까? 경영금융전문교과가 5개 기준학과가 있었죠. 선행하여, 기준학과별로 선행하여 이수가 필요한 과목. 그게 기초과목인지 누구나 다 아는데 막상 적으라 하면 힘드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별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외워달라는 겁니다. 됐죠? 기준학과별로 선행하여 이수가 필요한 과목. 기준학과 외워보세요. 기준학과. 아까 띄웠던 거, 우리 17페이지였나? 15페이지에 있었던 거, 17페이지에 있었던 거. 기준학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뭐였나요? 번호는 없지만, 뭐였나요? 첫 번째부터 생각 안 나. 뭐였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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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사무과, 경사. 그 다음 두 번째가, 응? 세무회계과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동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지? 금융정보과, 그럼 다섯 번째가 마케팅과. 금융정보과 이 다섯 자가 잘안 외워지네. 아, 그러니까 15하고 맨날 이렇게, 15는 이렇게 해왔거든요. 경사가 났는데 재해가 났고, 유금판, 이렇게 해왔는데, 유금마, 이렇게 되잖아요. 유통과, 금융과, 마케팅과, 세무회계과, 경영사무과. 아이, 참. 기준학과 외워주세요.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좀 없고요. 상업경제 할때다 읽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억에 들어갈 과목명을 쓸 것. 상업경제. 됐다. 여기 박혀 있죠? 기초과목. 이렇게 해서 기초과목이 아까 다섯 개가 있다 했습니다. 다섯 개 아까 색칠했었죠? 상업경제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나? 회계원리가 있었고, 기업과 경영은 기초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무과목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 사무행정, 전공실무에 회계원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요게 아까 별책 보여드렸듯이 기초 과목으로 돼 있다. 됐나요? 그걸 좀 애워달라. 나머지는 그러니까 무슨 과목이라는 얘기야? 선택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 기초 과목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계속 반복된다고. 됐죠?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다 선택 과목에 돼 있다고. 됐나요? 그래서 지금 기초 과목, 선택 과목, 요 구분으로 하면 다섯 마리 나머지. 이런 식으로 기업과 경영이 여 있잖아.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란 뜻이지. 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기초 과목, 요거
다섯 마리 가급적 좀 해와 주세요. 힘들겠지만. 17페이지에 잘 표를 해 놓으셨죠? 예,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눈을 쫙 읽어보세요. 예, 네, 이걸 뭐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쫙 읽어보세요. 됐죠?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 시험에 상업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상업경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큰 구분이다.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예. 됐나요? 그래서 상업경제가 제일 큰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센터에 있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쫙 됐죠? 무역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기업, 그러니까 경영이죠. 뭐 다 있다. 그 정도. 나머지는 쫙 읽어주세요. 제가 뭐 편집한다고 친다고 고생했습니다. 뭐 고생이야. 뭐 늘 하는 거지. 됐죠? 자, 읽어주세요. 쫙 읽어주시면 된다. 됐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 개조지통 시험에서도 갈라놓기 나왔듯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학습 영역 두 번째 목차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아까 목차 한 번씩 밝혔죠. 첫 번째 목차가 뭐였습니까? 성격님 목표. 2022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가가 내용 체계. 그 다음 박스 나오고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수학습, 네 번째가 평가. 교수학습의 강화가 뭐였습니까? 교수학습의 방향인가? 그냥 교수학습 방향, 나아가 교수학습의 유의사항. 그 다음 평가는 평가 방향, 강화가 평가 방향, 나아가 평가 방법. 오른쪽 페이지 다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죠. 상업 경제할 때도 우리가 한 번씩 봤던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과 상업. 그래서 뭐 주체, 객체 배우고 막 했었죠. 그 다음에 기업과 경영, 기업의 분류, 그리고 경영관리, 기업의 부문별 활동, 기업과 정신과 ESG 경영. 이번 시험에 ESG 경영, 이제 재작년에 한번 시험 문제 안에 있었고, 기업과 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SCR 할 때 기업 윤리 하면서 요거 Environment, Society, Government, Governance, Governance였나? 그렇게 해서 요게 뭡니까? 친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보통 뭐 이러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ESG 경영, 요게 최신 하도죠. 예. 그렇게 봐주면 되겠다. 이것도 상업경제 때 봤습니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하면 혁신성이라는 게, 기업가 정신의 세부 요소 중에 혁신성이라는 거. 슘페터, 뭡니까? 창조적 파괴, 뭐 이딴 소리 하죠. 기업가 정신. 됐고, 유통과 물류, 금융, 마케팅, 무역과 글로벌 경영, 국제 수지,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체계 박스가 이렇게 정리된다. 이걸 시간을 두고 갈라놓기가 뭐 어디서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찍기는 찍어도 잘 뭐 못 찍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지금부터라도 별책이 총 41 과목이죠. 한 주에 두 과목씩 해서 하면 남은 기간 충분히 다 수십 번, 수백 번 볼 수 있으니까 한 주에 두 과목, 세 과목씩 쫙 눈에 바르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싹 읽어보세요. 됐죠? 이것도 제가 여기 뭐 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방금 그거 봤던 거 있죠? 네. 그 내용 체계 박스,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상업과 경제.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또 음미해 봅시다.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고, 이거 안 된다. 칠판 보시고 같이 해봅시다. 아이씨, 나는 뭐 이거 하지 말고. 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합격해야 되는 이유 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한번 봅시다. 자, 전공 일반 과목이고요. 첫 번째 상업경제, 가 내용체계에서 학습 영역, 학습 요소, 내용체계 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경제활동과 상업, 그 다음에 기획 나오고요. 기업과 경영, 과목명 적죠. 두 번째 과목명이 된다는 거,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유동과, 유통과 물류, 자꾸 유동이라 하지 내가. 금융, 마케팅, 무역과 글로벌 경영.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감옥명하고도 일치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게 감옥명입니다. 지금 됐다. 경제활동과 상업 여기 뭐 갈라놓기 나오기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여기 뭐 있죠?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뭐 한쪽만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도 여기에 제가 강조하는 거 요게 있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이거 상업경제 할 때 좀 했고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매매와 결제, 유통관리라는 감옥명이 있죠. 물류관리라는 감옥이 있죠. 유무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물수원 있었죠. 물류관리, 수출입관리, 물수원, 원산지관리 이렇게 해서 유통과에 있었다. 감옥명. 전공 일반 감옥, 전공 실무 감옥. 됐나요? 지금 20페이지에 그래 돼 있죠. 감옥명 여기 다 녹아져 있어. 금융의 기능 종류, 은행 업무, 뭐 증권, 보험, 외환 시장 환율. 환율 이거는 뭐 무역 쪽에서도 나오고요. 뭐 경제학 쪽에서도 나오고요. 뭐 마케팅 개요. 그다음 니은이 전자상거래 이거 나왔는데 매장 판매와 전자상거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감옥명이죠. 매장 판매가 감옥명이 맞나요? 제일 마지막 고전매 이렇게 끝나죠. 고객관리, 전자상거래 실무, 매장 판매. 그래서 이것도 감옥명. 전공 실무 과목이 제일 마지막 과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전공 실무 과목이 총 몇 과목이었지? 투투 과목이었지. 자, 22번. 됐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실무가 있는데 요 갈로 안에는 고마 전자상거래로 끝납니다. 감옥명으로 따지면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실무. 그 다음 무역과 글로벌 경영, 무역과 수출이 국제 수지. 뭐 더 좋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저하고 눈에 바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만들 텐데요. 이제 4월 달부터는 조금 여유가 그래도 나서 많이 만들 테니까 칠판 보면서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21페이지 기업가 경영입니다. 이것도 분홍색이죠. 2022입니다. 기초과목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쓸데없는 소리가 없죠. 뭐 기초과목이다. 상업경제 왼쪽처럼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랬을 때 선택과목인 걸 알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는데 진짜 맞느냐? 아 그렇네. 누구나 선택하여. 따다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택과목이 된다. 되나요? 아까 기초과목 다섯 과목에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업가 경영 선택과목이 있었다는 거. 별책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됐다. 나머지 쫙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세요. 자, 됐죠? 이런 것도 갈로넣기 해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억에 들어갈 감옥명은 여러분 쫙 멀리서 보고 딱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말씀드리겠죠? 경영관리 능력, 이렇게 나오죠? 경영목표. 경영학 쪽이죠? 따라다 기업의 부문별, 아이고, 빤하네. 됐죠? 됐다. 이렇게 해서 자자 됐고 작년 시험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옥명 물어보는 거죠. 됐고 됐다.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세요. 목표 보세요. 됐고요. 첫째 뭐 의미, 두 번째 목표를 달성, 계획 세우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확인하고 수정하는 통제활동. 여기도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조, 지, 통. 이렇게 나오네요. 조정은 안 나오니까. 자, 이런 것도 빤하죠. 뭐, 이런데 갈라놓기 나올 수, 개조지 통만 알고, 적용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근데 딱 읽어보면 되겠죠. 업무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무슨 활동, 뭐, 갈라놓기 나오면 통제 활동.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됐죠? 됐다. 됐죠? 됐다. 재밌죠? 그래서 그쪽도 잘 봐주세요. 개조지통. 거기도 잘 체크해보세요. 색칠을 딱딱 해보세요. 됐나요? 개조지통. 오른쪽에 개조지통 있죠? 내용책에, 학습요소 쪽에.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셋째, 자, 보면 되겠고요. 됐고, 눈을 빨리고요.
그 다음에 넷째 예, 딱 됐고 자 이것도 이겁니다. 내용체계가 내용체계 박스 제가 이걸 내용체계 박스라고 부르는 거 알죠? 예, 이것도 예, 잘 봐줘야겠죠? 여기도 ESG 경영 자 왼쪽에 상업경제에도 ESG 경영이 있죠? 그래서 같은 갈로안의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제시할 것 이렇게 우리가 두 군데 갈로 기획 이렇게 해서 예, 공통적으로 들어갈 과목명을 적어, 아니, 뭐, 용어를 적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랬을 때 상업경제에도 ESG가 있고, 예, 기업과 경영에도 ESG가 있으니까. 됐죠? 요거는 상업경제 때 했으니까, 예, 설명 생략. 자, 기업과 정신. 요것도 상업경제 쪽에도 있죠. 기업과 정신. 됐죠? 그 다음 또 어디 있더라? 창업 일반 쪽에 예, 기업가 정신이 또 있을 겁니다. 창업 일반, 마창 비전 했을 때, 창업 일반 쪽에서, 그 상업 경제할 때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15일 때 기출문제 나온 거 앞에서 확인했었죠? 2017학년도, 요것도 개조지통, 요거 경영관리, 이런 거 내자 못 적으면, 됐죠? 요것도 기억에, 경영관리 기억해 주시고요. 개조지통. 여기 왼쪽 하단에 다 있었죠? 어디 있었니? 여기 계획 세우고, 뭐 있었죠? 목표 두 번째, 둘째에 있었죠? 됐고, 그 다음에 셋째는 부문별 활동, 넷째는 글로벌 경영.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체계 박스가 순서대로 상업 경제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이런 식으로 목표가 내용 체계 박스 학습 영역 개수에 따라서 목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된다고 구성을 알라 이 소리야.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위에 셋째, 넷째. 이렇게 간다 아닙니까? 셋째, 넷째. 예, 이게 뭐냐? 요 구성이라는 얘기라. 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 됐습니다. 다 아는 걸 쓸데없이 얘기하죠. 됐고요. 예, 됐고, 짝짝. 예, 됐다. 그래서, 예, 요쪽을 잘 하라고. 기업가 정신, ESG 경영. 됐죠? 네, 예,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상업경제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페이지를 내가 모르겠다. 뭐였지? ESG 경영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면 찾기 힘들겠는데? 아, 여기 나오네. 자, 상업경제 쪽에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129페이지, 또 앞쪽에 또 있었을 거라, 뒤에 또 있을 거라, 129하고 131페이지, 그쪽에 있나? 131에도 있고. 자, 상업경제 129페이지 참고하세요. 그랬을 때, 이거 요게 밑으로 내려간, 아닌가? 여기 좀 잘렸네. 자, 상업경제에도 방금 봤지만,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상업경제 과목. 예, 방금 본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업가 경영 과목에도 ESG 경영. 요게 두 개. 요거 공통으로. 예,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상업경제, 예, 기업가 경영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 ESG라는 용어, 이렇게 다 같이 돼 있으니까 힌트 주면서 갈로안의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이렇게 하면 적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갖추면 되겠다. 과목명 기업가 경영, 요거 상업경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창업 일반 쪽에서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예, 사회적 책임. 예, 이런 식으로. 창업 일반 과목. 그래서, 상업경제 요 교재 없으신 분은, 별책 23 가서, 마창 비전 갔을 때, 창업 일반 과목, 별책 23 보시면서, 요 내용체계 박스,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 예, 요거를 좀 잘, 눈에 좀 발라주시라. 예, 요 뜻을, 요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됐죠? 예,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통 CSR 이렇게 하죠. Corporate Society Responsibility.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그딴 소리 하고 있고, CSR 됐고, CSR보다 이제 더 거창하게, 학장에서 발전된 이론이, ESG에 포함된, Society, 그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다. 그 정도 이렇게, 저 체계화하면 되겠다. 그 얘기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제가 좀 공부하는 게 처음 저를 보신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이 과목 저 과목 왔다 갔다 막 이랍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된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처음에 좀 적응하기 힘들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실망할 수도 있죠. 본인한테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고 같이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뭐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맥 빠지게 할 필요 없고 자꾸 스스로 목표 세우고 달성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래 하시면 된다. 21페이지 됐고 그 다음에 22, 23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페이지가 반복되는 경향이 많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22, 23을 펼쳐서 양쪽으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제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왼쪽 페이지는 15고요. 하늘색이죠. 분홍색 둘둘이고요. 요거 상업 경제고요. 요거 기업가 경영이고요. 됐죠? 기업가 경영, 상업 경제. 기업가 경영, 상업. 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 요거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비교해서 2022만 확실하게 좀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요렇게 됐나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것이다. 됐고요. 경영혁신, 여기에 잘 체크를 해주세요. 경영혁신, 이제 시험에 참 많이 나왔다. 여기도 경영혁신 있죠? 같은 색깔로 한번 칠해보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 우리 15페이지 목차에서 봤지만, 목차 1번에 경영전략, 경영관리, 거기에서 이제 경영전략 쪽에 경영관리 쪽에 덧붙여주시면 경영혁신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경영혁신하고 관련돼서 됐죠? 됐다. 기업가 정신은 결국 혁신성이라는 혁신성인 도전성도 뭐 많이 있었죠? 그랬을 때 혁신성이 어떤 주된 기업가의 마인드의 대표적인 거니까 경영혁신하고 뭔가 결부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가 정신, 경영혁신 됐죠? 혁신성, 기업 사업경제 때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혁신성이 있었고 또뭐 있었나?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었죠? 뭐 있었어. 자, 있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억이 잘안 나서 여기는 보면 되겠네. 기업가 정신 이렇게 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혁신성, 사회적 책임성.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였죠. 됐나요? 기업가 정신과 경영 혁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 했을 때 앞쪽에, 이게 지금 밀린 것 같다. 페이지가 좀 밀리네. 뭐, 몇 개가 있었는데, 처치를 못 하겠다. 에이, 참.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저쪽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뒤쪽에 정리했다. 앞 페이지에는 저렇게 해놓고. 아, 여기 있네.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 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실성, 뭐, 사회적 책임성. 제일 중요한 게 혁신성. 요거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새로운 가치 창출. 요거죠. 혁신성. 여러분도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 하지 마시고요. 합격하셔도 자꾸 자기 개발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성. 뭡니까? 기존에 했던 거다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미생에서도 장그래 그 나오면서 그 회의실에서 미생이 세계 지도를 그 장그래가 거꾸로 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롭게 새로운 발상 같은 거 기존에 구 생각들, 관념들을 다 철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근본부터 다 뜯어고치겠다. 이런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금씩 자기 발전을 자꾸 하세요.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니는 잘하냐?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혁신해야겠죠? 됐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거를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 근본부터 다 뜯어고쳐가지고 뭔가 해볼 시도를 좀 해주시는 게 그런 게 혁신이지 않을까.
공부할 때 빨리빨리, 오래 열심히 해서 합격합시다. 됐고요. 24페이지, 아이고야. 15가 나왔네요. 뭐 자꾸 반복되지. 자,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는 왼쪽 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앞 페이지에 다 있었던 내용이지만 양쪽으로 좀 편하게 보시라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싫으면 그냥 꼽혀치고 자기만 나름대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편집이 아니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케팅과 광고가 돼 있죠. 그래서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왼쪽에는 1번 타자가 아니고 2번 타자가 되어 있죠. 기업과 경영.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세로 반해서 마케팅과 광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케팅과 광고는 언제 본다? 마케팅 이제 3주 경영학 1반 끝나고 공부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됐고요. 자, 마케팅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갈론 넣기가 나올 수 있다. 여기 전략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했을 때 뭐 전략까지 갈로 할 수도 있고, 여하튼 마케팅 믹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케팅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를 4P라고 하지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4P라고 합니다. 그래서 4P 네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마케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게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 하죠. 4P. 거기 더 발전해서 이제 4C로 나가고만 하는데, 그걸 마케팅 때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갈로넣기가 나올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예제를 한번 보세요. 자, 가봅시다. 자, 어쩌고저쩌고 어떤 과목에 대한 설명. 옛날 거지만 2018-150호 해가지고 요거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됐고, 여기 체크해 보세요. 2015 개정, 구시대입니다. 구시대 유물. 진하게 좀 할까 그랬나? 됐다, 뭐 다 알지. 자, 어떤 과목에 관한 내용 측에 해당하는 과목명을 적으라 하고요. 기준학과 적으라 하고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적으라. 자, 과목명은 이거 보고 과목명이 떠올라야 된다고. 뭐였습니까?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명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학과를 적으랍니다. 그러면 수평선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수평에 맞춰서 기준학과를 적으면 경영사무과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옛날에는 중간점이 있었거든요. 2015일 때는 중간점이 있었습니다. 2022는 중간점이 없죠. 꼬마 경영사무과입니다.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2015기 때문에 중간점이 있는 겁니다. 2022는 아까 앞에 봤지만 없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됐죠? 아까 간지 붙여놨나요? 17페이지 이쪽에 2022. 됐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조지통이라고 있고요. 기억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옛날에는 요거는 갈로넣기 나왔죠. 그럼 요거 갈로넣기 하면 내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라고요? 경영 관리. 경영 관리. 502463에도 경영 관리라고 평가 영역이 나오죠. 그래서 경영 관리라고 적어 주세요. 됐습니다. 지금도 경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에서도 맞나? 그렇지. 경영 관리라고 지금 똑같죠? 거기도 네모 박스를 할 거 그랬나? 됐다. 눌러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입니다. 이것도 살짝 읽어보세요. 우리 뭐 경영학 시간에 배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경영 관리 과정, 관리 순환 과정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원칙입니다. 누구 입장? 당연히 경영자 입장이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원칙이다. 누구 입장? 경영자 입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장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영학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펑션을 개조지조통 이렇게 경영 기능을 네 가지로, 다섯 가지로 배열로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별책에는 항상 조정이 없죠. 여기, 여기에, 개조지통,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개조지조통입니다. 배열을. 됐고요. 관리 순환 과정,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관리 순환 과정이라 한다. 됐나요? 경영 관리 순환 과정. 경영 관리 순환 과정. 됐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개조, 지조, 통. 이렇게 해서 하살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환한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경영 관리 순환 과정. 뒤에 이제 또 기출문제 보게 됩니다. 그림 나온 거. 됐죠? 예, 그래서 뭐 납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원칙을 이론을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입니다. 됐습니다. 계획하는 과정, 조직하는 지휘, 조정, 통제하는 과정. 됐다. 예제 2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마케팅 시간에 다시 하겠고요. 어떤 과목에 대한 거다? 예, 해당하는 과목명, 기준학과, 기억에 들어갈 용어. 자, 여기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예, 마케팅 믹스. 여기 전략에 되어 있죠.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적어달라. 예, 제품 가격 유통 촉진 4P죠. 짝짝짝 4P. 됐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마케팅 전략에 STP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STP 전략 하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시험의 단골 주제였죠. STP, segmentation, targeting. 예, 그 다음에 이게 뭐죠? P가 생각이 안 난다. 포지셔닝. 그래서 STP, 예, 세분시장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분시장 마케팅 전략. STP 전략. 시장 세분화, 예, 목표 시장 선정, 선점, 예, 타겟팅. 그 다음에, 예, 포지셔닝. 그래서 고객이 마음속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예, 어떤 위치시키는 거. 그걸 포지셔닝이라 한다. 됐죠? STP 전략. 됐고요. 남은 됐고, 짝짝, 됐다. 나중에 마케팅 쪽에서 많이 배우게 된다. 됐고요. 지금은, 까를 해야 되겠죠. 과목명은 마케팅과 광고, 마창 비전 했을 때,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 전자상거래 일반에서, 마케팅과, 기준학과는 마케팅과. 됐죠. 옛날에는 판매과였습니다. 2015는 판매과인데, 지금은 뭐 마케팅과로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과. 됐죠? 과목명은 마케팅과 광고고 그것도 17페이지에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됐죠? 됐다. 17페이지도 예, 잘 간지 잘 끼워놓고 늘 봐달라. 됐고요. 기획은 마케팅 믹스 전략. 예, 이렇게 7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 뭐 빤한 거죠. 예, 4P를 적절히 배합시키겠다.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크게 나눴을 때 전통적으로 4P로 나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됐나요? 그래서 마케팅 변수 수단이 되겠죠. 이제 통제 가능한 변수입니다. 적절하게 배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됐고요. 어떻게 목표를 달성, 효율적, 효과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수단을 통제 가능하니까 적절히 배합하겠다. 이게 마케팅 믹스 전략이다. 대체 똑같은 말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이나 목표나 제품 가격 유통 촉진 4P를 합리적으로 결합시켜서 배합이나 결합이나 말장난이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다. 오늘 마케팅 믹스 전략이란다. 됐죠? 이걸 뭐 다 적으라 하긴 안 나오겠지만, 됐습니다. 4P. 이것도 뭐 구시대 유물이죠. 이제 4C로 다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마케팅 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 정도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맛배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목차로 해서 이제 쭉쭉 달릴 것이다. 요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가 목차를 어디 뽑아놓은 게, 여기 있었구나. 자,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가봅시다. 오늘 좀 편하게 해보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26페이지에 경영 전략 이렇게 나옵니다. 자, 1편 경영 전략, 경영 관리, 국제 경영 이렇게 해서 목차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개인 전략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끝까지 갑니다. 73페이지까지. 그래서 74페이지부터 1-2의 경영관리 중 경영혁신, 예, 이런 식으로 쭉 달리게 되어 있다. 요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 목차 하나 가지고 세부 목차 하나 가지고 예, 70페이지까지 간다.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56페이지. 그게 1-2의 경영관리. 예, 이렇게 해서 56에서 예, 세부 목차 1-2 경영관리가 나옵니다. 됐나요? 1편에. 예, 그렇게 해서 전체 목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예,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됐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 보시면요, 뭐 빤한 그림이죠. 예, 경영자 나옵니다. 경영 전략 나오고요. 예, 사업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별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능 단위로 해서 부문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예, 요 그림만 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뭐 사업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기업에 따라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학습 목적으로 해서 예, 이렇게 예, 세 가지 정도만, 아니 두 가지 사업부만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예, 최고 경영자의 제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사업부 A, 사업부 B, 사업부 A의 장이 있을 거고요. 대장들이 있을 거고요. 자, R&D 연구개발 부서, 생산 마케팅 재무, R&D 생산 마케팅 재무, 뭐 회계 부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총무부도 있을 거고요. 인사 부서도 있을 거고. 이것도 생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각 사업부마다 예, 기능별 부서들이 예, 이렇게 있다. 됐나요?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예, 최고 경영자는 예,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 어떤 사업 분야에 들어갈까? 산업 구조적 특징을 연구하겠다 해서 기업 전체적인 기업 수준에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은 건설업인데 이제 유통업도 한번 진출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분에 들어갈까? 유통업 하다가 야 우리 금융 쪽으로도 한번 진출해 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적 특징을 연구하겠다. 그게 기업 수준의 전략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 수준에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 사업부라고 치고요. 여기는 자동차 사업부라 하죠. 여기 삼성이라 할까요? 반도체, 삼성 자동차? 삼성전자 없구나. 현대 반도체 있나? 뭐 그렇다 치고. 여기 자동차 사업부. 그래서 어떻게 경쟁할까?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 전략에서 마이클 포터에서 원차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쌍용 자동차는 없나 지금? 다른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하고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느냐. 사업부 수준에서 전략. 그래서 제일 상위가 기업 수준.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부 수준에서 전략.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부에 딸려있는 이러한 기능 부서 차원에서 기능별 수준,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게 결국 예, 비용을 줄이겠다.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 산출량을 증가시키겠다. 예, 그래서 인풋, 아웃풋 했을 때 아웃풋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인풋을 줄이고 인풋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아웃풋을 늘리고 그러니까 다 생산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또는 엔드로 해도 다 뭐가 된다? 효율적 사용된다. 에피션시가 되는 거죠. 됐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예, 기업 경영의 전략에 경영 전략이라는 게 결국 예,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 우위 달성해서 살아남자 예, 경쟁에서 이기자 그게 뭐 경영 전략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 경영 전략의 유형을 예, 기업 수준에서 사업부 수준에서 기능 부서 이렇게 해서 경영 전략의 유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예. 가장 큰 범위에서 예, 중간 부분에서 중간 범위에서 가장 작은 범위에서 세분된 범위에서 각 사업부로 됐죠? 됐다. 그 정도. 자, 기업 수준에서의 전략. 예, 첫 번째죠. 예, 그래서 기업 수준의 전략 여기 나와 있는 거 예, 이쪽이죠. 예, 이쪽에 기업 수준에서의 전략에서 예, 이제 크게 보통 성장 전략, 안정 전략, 축소 전략. 자, 이렇게 예,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학 책에서 이게 100%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 제일 공통적인 걸 제가 예, 다 가르쳐 드린 거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느냐.
됐죠? 그래서 성장한다, 안정을 추구한다, 축소한다. 말 그대로죠. 현대그룹에서 지금 세계 경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늘려가지고 성장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은 없고 지금 현재 상태대로 계속 투자를 유지하면서 야금야금 현금만 계속 확보하겠다. 그럼 뭐 안정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소 전략.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수익 창출은 못하고 있고 안 되겠어. 다 축소하겠다. 그래서 철수하거나 뭐 해소하거나 또는 뭡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매각하거나 뭐 이 정도 됐습니다. 안정 전략, 리스트럭처링이 나오는데 구조 조정하겠다. 이것도 이제 뭐 그냥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의 어떤 기업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 그러니까 슬림화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리스트럭처입니다. 나중에 경영혁신 방법에서 또 자세히 보게 돼. 그래서 이게 다 뭐 100% 성장 전략이 다각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M&A를 함으로써 성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럭처링이 반드시 안정 전략이다. 아니면 리스트럭처링이 축소 전략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뭐 리스트럭처링은 반드시 100% 안정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100% 안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약간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되겠죠? 축소는 매각, 해수, 철수. 이거는 뭐 축소 확실한 거고. 됐죠? 네, 됐다. 일반적으로 성장 전략 쪽에 크게 나눴을 때 다각화가 이제 세 번째로 나옵니다. 집, 통, 닭 이렇게 했을 때 닭. 그게 다각화거든요. 여기 성장 전략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업 전략이죠. 아까 위에도 있지만 어떤 사업 분야에 들어갈 건가. 그래서 산업 구조가 뭐 많죠. 반도체 산업도 있고 유통 산업도 있고 뭐 요식 뭐 음식 사업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어디에 들어갈 경제. 그래서 뭐 최고 경영자 쪽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됐고요. 됐다. 산업의 범위 됐죠. 중공업 산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소비재 산업에 들어갈 것이냐, 생산재 산업들 뭐 이런 거 됐죠. 크게 노는 겁니다. 누가 결정을 하는데요. 크게 노는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됐나요? 하사표 다 의미가 있겠죠. 됐다 했을 때 성장 전략입니다. 뭐 성장 확장하겠다는 거죠. 매출액 자산 뭐 이윤 등 척도에 의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 성장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계속 증대시켜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하고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은 시간을 계속 공부에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가진 자원을 자꾸 내가 목표로 하는데 투입을 해줘야 된다. 됐다. 그래서 성장 확장, 다각화, 뭐 M&A를 통해서 성장을. M&A 뭐였습니까? Merge and Acquisition에서 뭐였습니까? 이게 보통 매수 합병이라 하죠. 근데 멀지가 합병이고 A가 매수죠. 인수 매수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M&A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 합병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로는 거꾸로 돼 있죠. 매수가 어퀴지션, 합병이 멀지인데 뭐 하여튼 전통적으로 M&A라고 보통 다 합니다. 매수 합병. 아마 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죠? 됐다. 안정 전략입니다. 동일한 고객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점유율. 중요한 건 이거죠. 시장 점유율 유지. 유지하겠다. 현 상태를.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겠다. 유지. 과거 투자 수익률 유지. 이것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유지만 하겠다. 됐죠?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계속 안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하여튼 현실 그대로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겠다, 목적을 두겠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서서히 안정을 추구하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시장이 한없이 성장하나요? 한도까지 갔으면 이제 성장 잠재력이 없을 때까지 다 성장했다. 그러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애기들 안 놓고 하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장 성장률 한계는 딱 있다고.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늘면 뭐 안 되죠.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현재 기업을 정리정돈할 거, 그러니까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 해야 되겠죠. 나는 어느 정도 캐파가 다 됐다고요. 시장 성장이 전체 어떤 산업 분야에서 처음에 나의 파이,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 파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 이건 절대적이다 해야겠구나. 100%에. 그런데 약간씩 늘어나는 거죠. 나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고. 근데 나머지 부분은, 예,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 기업만 뭐 나머지 기업들은 다 바보야? 걔네들도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까지는 이 파이 다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내 최고 한계치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려 하면 너무나 경쟁자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딱 한도에 딱, 그럼 유지만 딱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야금야금 더 똑똑한 놈들이 우리 시장 범위를 침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도 이제 늙어가니까 우리 기업도 방어하다가 여력이 없으면 나의 파이를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파이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투자를 안 하는데 뭐 성장이 될 수가 있겠어? 유지만 하겠다는데 과거에 안주하겠다는데 그러다 보면 슬림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에서 슬림화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몇 년 전에 한 5, 6년, 7년, 8년 전에 연말만 되면 KT라든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해서 수천 명 자르고 이랬습니다.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 제법 됐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통신 산업 분야에 SK, 뭐 LG 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KT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지키고 있다가 자기의 점유율을 자꾸 야금야금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은 정체되죠. 그렇다고 대규모로 투자를 했느냐?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애들 LG, 뭐 삼성, SK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투자가 취하겠다는 거죠. 걔네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르는 수밖에 없죠. 수천 명, 수만 명, 수만 명 아니겠구나. 뭐 하여튼 뭐 20%, 30% 기존에 있던 인력에서 다 구조조정해서 다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다. 학교 선생님 되면 잘릴 일 없죠? 맞죠? 얼마나 좋아요? 맞지? 그래서 공립 선생님 되면 잘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공무원이 그런 게 좋다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축소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매각해서 철수하겠다. 됐죠? 짜짜짜. 그래서 현재 기업을 정리정돈할 것인가? 예스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예스가 되면 매각해서 철수하겠다. 됐나요? 예. 축소 전략. 요거는 나중에 마케팅 했을 때 BCG 매드릭스 그거 보다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진다. 요번 시험에도 그거 물어봤었죠. 예, 유지 전략, 철수 전략 뭐 이런 거. 근데 문제지 안에 답이 있었죠. 사실은. 예,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사업부 수준의 전략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사업부 수준입니다. 그림에서 사업부 A, B가 있습니다. 철강 사업부.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부, 그 다음 또 뭐랄까, 백화점 사업부, 막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예, 원차 집, 요걸 해와달라고, 원, 차, 집, 예, 이렇게 해와주세요.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원, 차, 집, 원, 차, 집, 원, 차, 집, 이렇게 해와주세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요거를 본원적 경쟁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누군가 옛날부터 본원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원적 경쟁 전략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원차집 요거는 사업부 수준에서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요거와 관련된 그러한 전략이다. 사업부 수준에서의 전략이다. 원차집 반드시 기억하라고. 사업부 수준에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됐나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너릭. 본원적을 제너릭.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네요. 됐다. 뭐, 알 필요 없고. 자, 원가 우위 전략 한번 보세요. 요거는 됐고요. 경쟁 전략이라 한다. 그래서 위에 다 얘기를 해놨었죠. 그림에서도.
자, 그래서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확실히 경쟁은 구축인 방법, 경쟁 전략이라는 뜻 됐죠? 예, 보론적 경쟁 전략. 자,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뭡니까? 예, 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거죠. 됐나요? 특징 사업에서 전반적인 비용상의 우위, 예, 원가를 절감하겠다, 판매 가격 낮추겠다, 대량 판매 유도, 시장 점유율 높이겠다. 그래서 이게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뭡니까? 예, 박리 다음에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싼 가격으로 많이 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싼 가격? 밑집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기업은 없을 테니까, 결국 뭡니까? 예, 대량으로 생산한다. 대량 생산하면 결국 구매 경제에 의해서 예, 장기 평균 비용이 저렴하게 예, 낮아질 테니까 거기에 마진 붙이면 판매 가격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다. 예, 일반적인 예, 이윤 붙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 연구개발 많이 해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예, 판매 가격, 원가를 낮춤으로써 예, 다른 기업의 경쟁 상품에 비해서 예, 경쟁 우위를 달성해서 예, 경영 전략을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예,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게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예, 똑같은 커피인데 맛도 비슷하고 양도 비슷한데 요거는 1,000원이고 어떤 기업에서 만든 커피는 950원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 동질적인 상품이라고 거의 동질적인 상품이라 한다면 예, 싼거 찾겠죠. 소비자의 마음은 그렇죠. 그게 원가 우위 전략. 됐죠? 자자 됐죠? 원가 우위 전략 됐고요.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뭡니까? 뭐죠? 제품에 있어서 뭔가 독특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맨날 커피가 이렇게만 생겼습니다. 맨날 커피가 뭐랄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까? 분필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이런 거죠. 에이 참, 다이 하얀색이 하얀색 분필이 다 하얀색이야. 이게 차별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업에서 노란색 딱 이렇게 하고 분홍색 딱 이렇게 이때까지는 시장에 흰색밖에 없었다 합시다. 분필이. 근데 어떤 기업이 노란색 분필을 딱 차별화 됩니까? 예, 차별화 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다 독특하죠. 사람마다 다 독특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자, 차별화하면 사람 전반에 걸쳐서 예, 독특하다고 이제 그래서 차별화라는 단어가 경영에서 나오면 독특하다 이렇게 예, 어휘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독특하다 남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됐죠? 예, 소비자한테 독특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 예, 또렷이 구별된다. 예, 뭐 독특하다 구별된다. 예, 뉘앙스 같죠? 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차별화 전략. 다양한 기능들 추가, 디자인 품질 고급화, 애프터 서비스 강화, 예, 선호도를 높이겠다. 이런 게다 차별화 전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예, 노트북을 판다 합시다. 삼성 LG 노트북. 예, 가격도 똑같고 기능도 다 유사하고 디자인도 다 비슷비슷해. 근데 삼성은 뭘 잘하죠? 에이스를 잘하죠. 삼성은 부르면 팍 바로 그 다음날 딱 오고 친절하고 딱 이렇게.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간도 LG나 다른 노트북 회사보다는 더 길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차별화다. 됐죠? 그래서 디자인, 품질, 뭐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다 차별화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됐다.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특정 제품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장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시장의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딱한 가지 제품이라든지 한 가지 시장에 딱 들어가겠다. 자, 자원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 보세요. 자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업이. 우리는 우리 상업경제 앞부분에서 예,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한 데 있습니까? 경제학할 때 경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예,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언제 생산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 그게 첫 번째지. 그 다음에 언제 생산할 것이냐, 제일 밑에 있었지. 자, 그랬을 때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랬을 때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예, 경제에서 우위를 하고. 자,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예,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런데 반해서 집중화 전략은 특정 시장에만 집중하겠다. 일단은 요거 지렁이 글자 해놓은 거 있죠. 요거를 잘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나중에 또 보게 될 테니까요. 됐죠? 원가 우위냐 차별화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집중화 전략은 특정 시장 하나에만 집중한다. 한 부분에만 집중한다. 예,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전체 시장,
특정 시장 이렇게 구별을 해준 됩니다. 나중에 그림하고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기업이 전체 시장이 아니고 특정 시장에만 집중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다. 이런 거죠. 자원이 끝도 없이 파도 계속 나온다면 세계의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그게 안 되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원차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본원적 경쟁 전략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됐나요? 됐다. 그 다음에 기능별 수준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R&D 부서, 마케팅 부서, 뭐 생산 재무 부서,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됐죠? 기능 부서 전략을 의미한다. 거기 기능 부서, 그런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기능 부서. 그래서 비즈니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기능 부서 됐고 아까 그 502463에도 있었고 별책에도 있었고 기업의 부문별 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의 부문. 자, 기능별로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단계가 제일 큰 거 기업 수준, 조금 작은 거 사업부 수준, 각각의 사업부 수준.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가 각 사업부의 각각의 부서별로 전략을 세우겠다. 그게 기능별 수준의 전략이다. 이렇게 봤으면 됩니다. 됐죠? 됐고, 됐다. 읽어보면 되겠죠? 뭐. 그래서, 제품 개발 가격 촉진. 이건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 됐죠? 읽어보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마케팅 전략 기초에서 이루어진 생산 전략. 이건 생산 부서. 이건 마케팅 부서. 자, 인적 자원, 인사부 부서, 인적 자원 관리,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재무 부서, 자, 요거는 연구 개발 부서. 뭐, 씨, 말장난이네요. 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없네요. 자, 위에 그림, 눈에 발라놓고요. 세 가지 수준에서의 기업의 전략이 있더라. 글쎄, 경영 전략이라 합니다. 경영 전략이 뭐, 결국에서는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뭐, 경쟁에서 이기겠다. 뭐, 이딴 얘기죠. 크게 봤을 때 기업 수준, 사업부 수준, 기능 부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부 수준에서의 전략.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원차집을 얘기했더라.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세요. 원차집. 됐나요? 원가 우위. 원가를 절감하겠다. 판매 가격 낮춰진다. 됐다. 대량 판매 유도한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박리담회. 이런 거 생각해도 되겠고요. 박리담회라고 하면 되겠나? 조금 약간은 좀 아니겠지. 예. 박리담회 조금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원가를 자꾸 낮추겠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원가를 낮추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짜짜짜. 아, 됐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묶고요. 요거 구별되고요. 왜 이렇게 묶고 구별했겠습니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요거는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요거 꼴뱅이, 지렁이. 이렇게 해서 크게 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7페이지 또 보도록 합시다. 됐죠? 27페이지 한번 보고 계세요. 제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게 있어서 좀 찾아볼게요. 27페이지 여러분 좀 보고 계세요. 됐다. 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기업 수준의 전체 전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진출할 사업 분야. 우리 건설업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업부 한번 들어가 볼까? 백화점 사업부 한번 들어가 볼까?
프로야구단 한번 우리도 한번 야구단 한번 경영해 볼까?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SG, SK 이제 그 인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SK 비룡 구단이었나? 와이번스였나? 예, 그렇게 그래서 뭘로 바뀌었나? 랜더스로 바뀌었나? 맞지? 자, 새로 진출할 사업 분야, 역량을 집중해 기존 사업 분야 결정하겠다. 오케이. 효율적인 자원 분배, 여러 사업 부문의 경영 활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기업 수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도 뭐였습니까? 사업부 A, B가 있었죠. 예, 그랬을 때 왼쪽의 그림에서 사업부 A에는 투자를 집중하고 사업부 B는 조금 유지하는 상태에 있다가 언젠가는 철수해야 될 것이고 또 눈에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사업부 C, D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또 진출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기업 수준의 전략이다. 결정한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랬을 때 사업 단위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했을 때 사업 단위 이렇게 해서 의 분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사업 단위에 대한 전략, 기업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업 단위 평가 선택 이런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기업에서 한 가지 산업에만 집중하지는 않더라고요. 언젠가 기업이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산업 분야까지 야금야금 파고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핸드폰에 저거 있었죠. 뭐 있었나? 카톡 있었죠. 일종의 카톡, 뭐 IT, 뭐 ICT 통신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카카오톡에서 이제 뭐도 합니까? 카카오뱅크도 하고 또 뭐 카카오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안 만들겠지? 카카오 뭐 많죠 또 카카오 택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단 말이야. 다른 산업 분야를 자꾸 한다고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카카오에서도. 자, 그렇게 사업 단위들이 엄청 많을 기라 신규 사업 단위, 기존 사업 단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신규 사업 단위가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략이나 인수 전략, 이거 우리 상업 경제에도 뒷부분에 국제 어떤 국제 진출, 해외 시장 진출했을 때 이런 게 있었죠. 자, 기업 수준 새로운 사업 단위를 만들겠다. 이런 게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수 전략입니다. 기존 사업 단위를 구매한다. 돈 주고 사는 거죠. 아니면 주식 주고 사는 거죠. 우리 회사 주식 주고 사는 겁니다. 자, 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개발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사겠다. 그거 뭐 SSG가 SK 야구단 처음부터 창단하려니까 힘들죠. 옛날에 누가 창단했나? NC에서 창단했죠. 처음에 기존에 프로야구단 인수한 게 아니고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한 4, 5년 동안은 맨날 꼴찌만 했죠. 그 다음은 이제 우승하고 막 이러는 거죠. 처음에 시간이 많이 든다고, 뭐, 개발도 많이. 그 다음 처음에는 프로야구, 8개 구단, 7개 구단, 거기, 정식으로 게임 못하고, 2군 리그에 매년 훈련하다가, 1군 리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식 프로야구 그 게임을 했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시간적인 접근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장애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개발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빨리 사겠다. 이렇게 상업경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 인수 전략, 해외 시장 진출 전략도 사장님하고 그 뭡니까 해외 부장하고 대사한 거 거기에도 인수 전략이라고 그 시험 문제 있었던 거 기억 날 겁니다. 그거하고도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됐나요?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 페이지를 지금 못 찾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저 뒷 페이지에 있었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요것만 하고, 요 페이지만 하고, 밥 먹고 갑시다. 잠깐만, 여기서 보세요. 아이, 참. 책을 안 들고 오고, 화면으로 보고, 여기 또 좀 밀려가지고. 이제 나오겠다. 여기 있네. 여기 2021학년도 기출문제였죠. 해외시장 진출 방법.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답이 뭐였습니까?
인수를 통해 이거죠. 시장 진입이 빠른 속도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해외 시장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해외 공장을 중국 공장을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돈 주고 사겠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생산설비, 브랜드, 유통망 기존에 있던 걸 다 활용해서 빠르게 그 중국 시장에 진입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의 답이 인수였다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하고 296페이지 그 앞뒤로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상업경제. 그래서 지금 요거는 경영학 시간이었고 요거는 이제 상업경제 뒷부분에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느냐. 해외 투자 방식이겠다는 이렇게 했을 때 신설하거나 이게 뭡니까? 지금 27페이지로 따지면 개발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 인수가 인수라는 거지 그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27페이지 그 경영학 쪽하고 관련시켜서 또 볼 수도 있겠다. 고려해 봐주시면 된다고. 됐나요? 아, 됐다. 읽어보면 알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기업의 기존 사업을 구매하겠다 이거죠. 됐습니다. SSG 그거 SK 야구단 생각해 보세요. 야구단 처음부터 계획 잡아가지고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야. 바로 사뿐인 거 아니야. 됐죠. 됐다. 프로야구 산업도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벌 겁니다. 뭐 적자라고 하긴 하던데 뭐 잘하면 흥청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죠.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거. 이거는 마케팅 할 때 볼 겁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사업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업, 반도체, 자동차, 유통, 뭐 요식, 음식, 뭐 많지. 생활, 가정용품, 뭐 많아. 화장품, 뭐. 그랬을 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 해가지고 BCG 매트릭스라 해서 네 가지로 뭡니까 유형을 정했습니다. 퀘스천마크 프라블럼, 퀘스천마크 프라블럼 차일드. 그다음 여기 뭐였나? 스타. 그다음 여기 뭐였나? 여기 캐시카우. 여기에 도그. 뭐 이래가지고 네 개 그 유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학유해철 나옵니다. 학유해철 이렇게 해요. 학유해철, 학유해철, 학유해철. 그래서 성장 유지 축소 제거 이렇게 투자가 많이 한다 투자를 많이 한다 확대 유지한다 극소화하거나 중단한다 그다음에 타 기업으로 매각하거나 해체하겠다 학유 해철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단위에 성장 유지 축소 제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성장 유지 축소 마치 기업 수준의 그 전략 성장 안정 축소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앞부분에 꾸며주는 게 사업 단위라는 거. 사업 단위 성장 이런 거라는 거. 됐나요? 됐다. 자, 그래서 학유해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학유해철, 빌드, 홀드, 하비스트, 다이베스트에서 학유해철, 디베스티처라고 나중에 매각하는 거, 노후된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매각하는 거. 디베스티처라고 나올 겁니다. 됐죠? 됐다. 성장 유지 축소 제거. 됐나? 됐다. 됐습니다. 여기 공통 분모가 투자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 쪽에서. 됐나요? 성장하려면 투자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지하려면 투자는 그대로. 그냥 축소.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됐다. 공통 분모 투자다. 학유 해철.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됐다. 자, 요게 뭐였다고요? 기존 사업단이라는 겁니다. 기존. 기존의 사업단이 이거예요. 아까 최고 경영자가 위에 있었죠. 왼쪽 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부는 A 사업부가 있고요. B 사업부가 있고요. 또 뭐 C 사업부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얘는 투자를 자꾸 증가시키고 얘는 투자 유지시키고 얘는 점점 줄이다가 제거해시고 철수하고 확대, 유지, 해수 철수, 학유 해철 이런 식으로 해수하고 철수는 뭐 거의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큰 구분 안 될 겁니다. 사업부 단위에서의 이거는 기존 사업 단위라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현재 기존 사업부가 세 가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야,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새로운 거, 뭐 건설업도 한번 해볼까? 요새 건설 공기 안 좋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야, 건설사 하나 인수해볼까? 아, 요새 좀 망하고 있는 회사 있지? 그거 우리가 들어가서 살리면 안 될까? 그래서 F라는 건설사 하나 인수하겠다.
그런데 야 이거 너무 망하는 회사라서 위험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요거 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볼까? 개발해 볼까? 건설업을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전략이 있더라. 요거는 신사업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신규 사업 전략. 그다음 요거는 기존 사업 단위. 됐나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세요. 공부하실 때 자꾸 테마를 큰 구분, 작은 구분 이렇게 또 세세한 구분, 대중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구조를 자꾸 만들어 주세요. 됐죠? 됐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업 단위라는 게 나와서 전략적 사업 단위라는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SUB랍니다. Strategic Business Unit. 전략적 사업 단위. 그래서 한 가지 제품 하나하나가 하나 중에 어떤 것이 전략적 사업 단위가 될수 있고요. 특정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특정 어떤 서비스가 전략적 사업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사업 부서 전체에 뭐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특정 사업 부서 전체가 기업에서 봤을 때 전략적 사업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SBU 전략적 사업 단위라 하면 하나하나의 사업 부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쉽지 않느냐. 됐나요? 자, 하나 또는 두개 이상 사업 단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경영학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는 사업 부서들이 구별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고유한 사업 개념. 특정 제품 시장에서 특정 경쟁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특정 고객 집단 확보, 특정 제품 서비스 측면 독립 단위, 독자적인 목표와 의사결정을 갖는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현대자동차라는 별도의 사업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에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백화점 사업부도 있고, 뭐 요식 사업부가 있고, 뭐 생활용품 사업부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업부가 의사결정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부서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목표를 갖고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략적 사업 단위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업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부 A, 사업부 B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모 규모 기업체와 같은 독립적인 사업 단위다. 그래서 분권화된 사업 단위다. 이렇게 해서 독립적 계획을 세운다. 자체의 독특한 임무, 자체의 경쟁자 존재한다. 됐죠? 그다음에 제품 계열이 될 수도 있고요. 단일 제품, 단일 상품 등 제품 계열이다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제품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의 계열들 있죠. 여기 뭐 소형 자동차, 중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이렇게 크게 계열이 있을 수 있고, 소형 자동차 중에서도 뭐 EF 소나타, 무슨 소나타, 무슨 소나타, 그다음 또뭐 그랜저도 있을 거고 뭐 많겠죠. 그럼 중형 뭐 중형 여기 있겠구나. 그랜저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있을 거다. 소형이나 중형 하여튼 이렇게 계열화될 수도 있다. 또는 단일 제품 단일 상품 하나의 전략적 사업 단위가 다 가능하더라. 됐고요. 그래서 분권화돼 있다 이런 거. 분권화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권화돼 있죠. 이런 거. 반대 단어를 생각해 주면 외우기가 쉽다고요. 분권화되어 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독자적인 목표를 갖고,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권화,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죠. 자, 장점, 단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에서 여러 부분의 경영자에게 위임한다. 아까 최고 경영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사업 부분, 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방문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문각. 주식회사 방문각이 있고요. 여기 보면 잘 보면 주방문각에 출판사 사업부가 또뭐 별도의 회사로서 또는 크게 봐서 사업부서로.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공무원 사업부가 있고요. 공무원 시험 대상으로 하는. 저도 공무원 쪽에서 이제 회계학 강의를 하죠. 세무 공무원 대. 그다음 또 임용 사업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여기 CPA 사업부, 뭐 있을 거고요. 공인중개사, 방문각이라는 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부들이 있다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뭐 수없이 많겠지. 자, 이렇게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임용 사업부도, 뭐 계열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교시 교육화 이렇게 해서 상품 서비스 제공이 뭐 건 교수도 있고 이 교수도 있고 박 교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학이라는 계열이 있고 여기 또 뭐 있습니까? 전공 과목 쪽에 또 뭐 나눠지겠죠. 뭐 우리 같이 상업도 있을 거고 뭐 기술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영어도 있을 거 뭐 이따 치자고요. 이렇게 각각의 사업부에 우리 방문각도 보니까 여기에도 다 상무들이 있고요. 여기도 다 상무라는 여기 대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얘네들이 다 밑에 직원들하고 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리고 저도 공무원 사업부에서 강의하면 공무부 사업부 쪽에서 저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임용사업부 여기서 강의하면 임용사업부에서 송금을 해주고 각각 사업부가 결국에 뭡니까? 분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각 생각하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그 사업부 단위대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갖는다, 책임을 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면 된다. 장점, 단점인데요. 뭐 특별하게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자,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가 큰 덩어리보다는 뭔가 조금 신속하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됐죠? 고객의 요구에. 그 다음에 부문 경영자 능력 개발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도 KT 본사에 있다가 별도의 그 사업부로 해서 대표로 일단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키워주다가 다시 본사에서 또 부르면 가서 사장, 부사장 하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부문 경영자, 사업 부문 경영자 능력 개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경험을 쌓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되고, 뭐,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는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보다시피 예외에 의한 어떤 관리만 해주면 되겠죠. 예외 사항만 따닥 파악해주면 되고 회사 전체에 미치는 것만 최고 경영자는 의사결정만 해주면 된다. 집중해주면 단점은 뭡니까? 부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부문 상호 간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하고 여기는 항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왜 옛날 우리 베트남 영화 유명한 거 있죠? 그 뭐였더라? 생각 안 난다. 그럼 마지막 대사가 이랬죠? 적은 나 안에 있었다. 찰리 신 나왔던 거 있었잖아. 지옥에, 뭐였지? 뭐 있었다. 거기에 적은 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핵이타 하면서 끝나는데, 이 신, 보세요. 기업 안에 내부의 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 상황 협력이 어려워지고요. 중복 수행할 수 있죠. 똑같은, 공통 사무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공통 고정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중복 비용 등이 중복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준최적화 문제입니다. 이거 최적화에 준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준최적화,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목표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개별 투자 중심적 입장에서는 최적의 의사결정이지만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최적 의사결정이 아닌 경우, 이걸 준체가, 서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 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준최적화, 목표 불일치라 합니다. 준최적화, 준최적화, 목표 불일치, 준최적화, 목표 불일치, 준최적화, 목표 불일치, 서브 옵티마이제이션. 보세요. 공무원 사업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 수익률, ROI가 기존에 1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빵은 공무원 사업부 상무는 항상 수익률을, 투자까지는 하지 말고 수익률을 10%를 남겼다고요. 근데 임용사업부에서는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한 7%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업부도 6%, 한 5% 이렇게. 회사 전체로 봐서는 어떠한 공무원 사업부에서 새로운 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익률이 9%짜리라 공무원 사업부에서 새로운 안에 투자를 하려는 안에 9% 투자 수익률을 예상한다고. 그런데 기존은 항상 10%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해 왔다고. 그러면 공무원 사업부의 대빵은 이 투자한 G라는 투자안에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왜? 기존에 10% 이상 투자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9%는 지 성과 평가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9%짜리는 투자를 나가리 시킨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7%, 6%, 5%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사 전체는 이익이 되는 투자였다고. 이 9%짜리 이러한 안이 지안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나가리 시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별 투자 중심적 입장에서는 최적의 의사결정이었다. 나가리 시킨 게 기존 10%보다 9%가 더 작기 때문에 얘는 의사결정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의사결정이 최적이었다고. 공무원 사업부에서는. 그러나 법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5%, 4%, 6%, 7%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아닐 수 있다. 얘가 나가리 시킨 거. 투자 안 하겠다고 한 의사결정은 회사 전체로 봐서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준최적화, 목표 불일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나요? 옛날에 장거리 미생 한번 생각해. 중국에 그 뭐 무역하는데 몇 단계 중간에 뭐 갑자기 어떤 업체 끼이면서 이렇게 해서 중국에 그 뭐라 하나 깐시라 했나? 그 미생 드라마 보면 회사 전체로는 깐시 주고 떼주고 해도 2% 3% 남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장거리 미생 부서 그 영업 부서에서 그러한 건데 원칙이 있었죠. 그 오차장까지 됐나? 원칙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깐시 주고 이런 거 안 한다 했었죠. 양심 지키면서 안 됐죠. 그래서 나가리 할라 했지만 옆에서 자꾸 상무 위에서부터 자꾸 쪼고 해서 했죠. 원래대로 했으면 나가리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 전체로 봤을 때 깐시 떼주고 해도 남는 게 한 2% 3%는 회사 전체로는 평균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자기의 신념 때문에 나가리 안 하려고 거래 안 하려고 했던 오과정의 의사결정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안 했다 거래를 안 했다 그건 회사 전체로는 최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할 게 많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